mind. 네, 손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칭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 전이나 운동 끝난 뒤에 많이들 하시죠. 근데 아직까지도 스트레칭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방식들. 우선 스트레칭을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운동이 끝난 뒤에 정리운동으로 해야 되느냐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스트레칭의 종류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은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으로 나뉘어집니다. 정적 스트레칭은요, 손님들이 알고 계시는 스트레칭이랑 똑같습니다. 근육의 길이를 일정 길이로 늘린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멈추고 있는 것을 바로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은요, 하고자 하는 운동의 움직임을 미리 움직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드민턴을 친다고 할게요. 배드민턴 동작은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는 모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적 스트레칭은 이런 게 되겠죠. 팔 돌리는 게 바로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의 종류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요. 통상적으로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쓰고자 하는 근육의 혈류량을 높이고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뒤에는 정리 운동으로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쓰였던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요, 농구, 축구 혹은 배드민턴 등 빠른 방향 전환이나 순간적인 파워를 내야 되는 스포츠에서는요, 특히 운동 전에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요, 근육의 길이를 최대한 늘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갖고 있는 탄성이라는 특성이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방향전환이나 순발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근육의 탄력적인 특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선생님들이 나는 몇 년 동안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했는데 다치지도 않았고 퍼포먼스도 오히려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시면요, 그냥 그대로 손님 루틴대로 가시면 됩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정적 스트레칭은 무조건 운동 전에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금기시하지 마세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긴 기간 동안 선생님들만의 노하우랑 이런 경험치들이 축적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논문이나 레퍼런스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라고 하지만요, 그거는 통제된 상황에서 만든 상황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운동하고 운동 전에 하는 어떤 루틴들은요, 그런 통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선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피지컬 코치분들도 정적 스트레칭을 운동이 끝난 다음에 적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 전에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찢기 많이 하시죠? 옛날에 다리 어떻게 찢으셨어요? 어렸을 때 태권도나 합기도 이런 거 많이 하셨던 분들은 다리를 일직선, 물론 발레도 있겠죠. 다리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벌린 상태에서 누군가 뒤를 눌렀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저급하고 아주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누군가의 다리를, 아니 누군가의 근육들을 늘린다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공부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가르치는 지도자라면요, 가르치는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지 책임을 지니셔야 됩니다. 회원분들이 어떤 모션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모션을 회원한테 강제시키면 안 되고요. 왜 회원의 몸에 안 맞을지, 왜 회원이 몸을 못 따라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그거에 대한 연구나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게 안 되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안 해야겠죠. 누군가를 지도하고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요, 스트레칭을 하려는 그 조직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백전백승이잖아요. 근육은요, 인체를 움직이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주변 정보를 인지해서 뇌로 올려주는 감각기의 역할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방추라고 합니다.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골지건, 골지 텐던 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방추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근육이 너무 스트레칭 됐을 때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뇌에다 보내줍니다. 찢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뇌는 스트레칭 된 근육에 수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요. 그 반대 근육들이 있죠. 그 반대 근육에 이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을 갑자기 이렇게 펴잖아요. 위팔 두발내근 상완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스트레칭이 팍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완 이두근에 있는 근방주들이 시그널을 뇌에다 보냅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곧 있으면 찢어질 것 같아 라는 시그널을 뇌에다 보내겠죠. 뇌는 이 정보들을 파악하게 되고요. 해당 근육인 상완 이두근에 수축 신호를 보내게 되고 반대편 근육인 상완 삼두근에 이완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션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요. 근방추라는 감각기관이 근육에 있는데 이 감각기는 근육이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됐을 때 해당 근육에 수축 신호를 보내게 되고 반대편 근육에는 이완 신호를 보내게 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각기관은 골지관입니다. 골지 텐던 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근육 힘줄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팔 씨름하다가 힘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 경우 바로 골지관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육이 너무 강하게 수축했을 때 뼈가 부러지거나 주변 조직들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지관은 근육의 장력을 파악해서 너무 강하게 수축했다 라고 파악을 했을 때 뇌에다가 이런 시그널을 보내서 뇌가 그 근육을 이완시키게 해주는 거죠. 반대쪽 근육은 수축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 감각기관 중에 골지관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몸통의 왼쪽 오른쪽 가동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으로 몸통을 회전하는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골지관의 작용을 이용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골지관은 그 근육에 강한 장력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시그널을 만들게 되고 반대쪽 근육에 수축 신호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몸통 회전을 왼쪽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만큼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저는 더 왼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몸통을 왼쪽으로 간 다음에 그 상태에서 더 왼쪽으로 가려고 힘을 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몸통을 왼쪽으로 만들어내는 근육에 골지관들이 작용을 하겠죠. 최대한 힘을 왼쪽으로 가려고 주셔야 됩니다. 30초 정도 한 뒤에 숨을 내쉬면서 정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동 범위를 비교해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가동 범위가 증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슴 스트레칭을 한다고 했었을 때요, 보통 이렇게 많이 스트레칭을 하시죠.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춰서 있는 것보다는요, 끝범위까지 가신 다음에 오히려 이 벽을 이 손으로 밀어보세요. 끝범위에서 30초 정도 이 벽을 미는 거죠. 최대한 미셔야 됩니다. 갈 수 있는 범위까지 근육을 늘린 다음에요, 그 상태에서 근육을 최대한 수축을 해보시는 겁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까지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근육을 스트레칭 해보면요, 범위가 더 늘어나실 겁니다. 또 늘어난 범위까지 가신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 계속 그 근육을 수축해보세요. 이렇게 3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요, 훨씬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자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고 3-4일 쉬고 또 하게 되면 원상태로 유연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싶으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은요, 근육 내 감각기관들을 이용해서 뇌를 잠깐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지 않으시면요, 원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큽니다. 그럼 그냥 스트레칭하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특정 근육을 무작정 늘려버리게 되면요, 근방추의 작용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그 근육이 수축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왕 스트레칭 할 거면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원래 하던 스트레칭은 그냥 아프기만 하면 되는데 이 스트레칭은 힘들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동 범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